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금융 투자 상품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어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행정조치만으로 불공정 거래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시에 활용 가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등을 비롯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가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